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와이어샤크 강의 시리즈는 저희 캡처 필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상에 나오는 그런 화면 필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필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가면은 또 다른 이제 검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캡처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패킷들을 미리 이제 필터링 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캡처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화면 필터라고 이제 디스플레이 필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캡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캡처를 할때 미리 필터링을 거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캡처를 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더넷을 설정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패킷들을 캡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지금 발생하는 이 패킷 정보들을 모두 다 이제 얘가 받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후에 여기 위에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 필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캡처 필터라는 것은 앞에 캡처할 때부터 필터링을 거는 겁니다. 캡처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냐면은 앞에 설치할 때 제가 이제 윈프캣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윈프캣이라는 패킷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브라고 얘기했죠. 이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는데 얘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캡처 필터를 걸면은 이게 관여를 해서 이제 원하는 형태들만 캡처를 하게 하는 경우들이죠. 요거를 사용하는 이용은 어떤 대용량 우리가 대용량의 어떤 패킷들을 수집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용량 패킷을 수집을 하게 되면은 모든 패킷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중에 디스플레이 필터를 하더라도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필터링 하고 싶은데 뭐한 100메가, 200메가짜리 이렇게 걸려 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아무리 자른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 동안 발생하는 그런 패킷들이 뭐몇 기가 정도 발생한다. 그럼 나중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작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캡처 필터를 할때 미리 여기다 내가 HTTP 형태의 프로토콜만 캡처를 하겠다. 아니면 TCP에서 발생하는 프로토콜만 하고 나머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캡처 필터를 이용해서 먼저 걸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용량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며칠 동안 실시간으로 좀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캡처 필터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점은 이제 캡처 필터를 걸었는데 그 안에서 이외에 다른 곳에서 중요한 패킷들이 만약 발생을 하면은 그걸 캡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필터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문구를 사용해서 내가 TCP만 받겠다면 이제 뭐 TCP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입력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것들은 빨간색으로 계속 나오고 완성이 제대로 되면은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하겠네요. 뭐 정확히 말하면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포트 뒤에 있는 TCP 포트에 뭐 HTTP 이런 식으로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 외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요거 이 녹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요 예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TCP only TCP 뭐 이렇게 이런 문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TCP라고만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TCP only만 내가 캡처를 하겠다. 그 다음에 포트 80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포트 80에 대해서만 내가 이제 받아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포트 80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녹색으로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스타트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BPF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이 문법, 이게 버클리 패키 필터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버클리 패키 필터라는 이런 문구들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을 할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화면 필터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문구가 조금 다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예, 좀 다릅니다. 쓰임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시면 이제부터는 다른 패킷 주소들이 수집은 되지는 않고요. 순전히 이제 80 포트에서 발생하는 포트에 대해서만 이제 수집이 되는 것이죠. 금방 제가 80 포트에 대해서만 수집이 한 걸로 그렇게 설정을 했었죠. 예, 갑자기. 예, 헷갈리네요. 저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뭐 다음이라는 페이지에 내가 접속을 한다. 예, 다음이라는 페이지에 뭐 페이스북 접속되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화면을 제가 좀 키워놨더니 얘가 좀 늦어졌어요. 갑자기요. 예. 다음이라는 패킷으로. 예,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패킷 정보가 이제 모이겠죠. 예, 패킷 정보가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잠시만요. 설정을 좀 잘못했나요, 제가? 아, 제가 편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쭉 나가는데, 제가 잘못 선택했네. 이더셋을 잘못 선택을 했었네요. 그래서 캡처에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로컬 영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잘못 필터링이 걸렸었고요. 캡처하는 방식을 전번에 알려드렸듯이, 직접적으로 현재 패크하고 싶은 이더넷을 선택을 하시고요. 직접 통신하는 이더넷 선택하시고, 이렇게 아까 패키 필터에서 이렇게 포트 80을 선택하시면은, 이제부터 포트 80으로 통신하는, 이 포트로 통신하는 이 패킷들만, 전송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하고 난, 이거를 삭제하고 난 뒤에 그냥 기본적으로 패킷 잡은 거하고 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는 이 ARP 스푸핑 같은 경우나 기타 다른 정보들 아니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드롭박스나 그런 것들이 계속 통신을 시도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통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패킷들이 접속이 되고 다음에 또 접속이 되면 뒤에 이제 TCP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기타 HTTP 프로토콜들이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패킷들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쌓이면은 우리가 나중에 디스플레이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분석하기 힘들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캡처를 할때 여기다가 패킷 필터라는 것을 걸고 난 뒤에 스타트를 해주시고, 이더넷 잘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탑을 해주시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잠시만요. 아까 캐시 정보가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HTTP하고 TCP 정보. 예,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80 포트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패킷으로 이제 수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현재 보면 패킷 뒤에가 발생을 안 하죠. 80포트에 있는 것들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패킷을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나와 있는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것들만 현재 패킷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분석하기 굉장히 수월을 하겠죠. 예,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킷 필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는 방법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패킷 필터에 사용하는 이 문법들,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이 문법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